경험담 읽어드려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전 여친에게 전전 여친 이니셜이 새겨진 커플링을 줬었어요. 이니셜이 같아서요. 아, 참 나빠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저 그치. 뭐 여주 이름이 맞아. 여주인 분이랑 영지 똑같잖아요. 똑같죠. 어쩔 수 예. 없잖아요. 야, 그래도 같은 그래도. 아, 그래요? 거를, 예, 같은 거를 해주면. 근데 또 이니셜을 다른 걸로 해주는 것보단 낫잖아요. 야, 근데 이니셜이 새겨진 커플링을 줬다. 야, 이거 애매하네.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죠, 이게 사실은. 그녀는 모르고. 그러니까 쓰던 거를 끊고 있다가 그런 거지. 그거를 잠깐만. 준 거지. 아, 그래요? 어, 예, 그런 거지, 그러면.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그거는 예. 어우, 이분 죄송합니다. 제가 헌반지. 헌반지죠. 저는 이니셜이 같아서 그냥 또 같은 걸 새겨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헌만지면 그 익명으로 보내시길 잘하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큰일 날 예. 뻔. 예. 근데 아마 이게 헌반지면은 반지 보통 표시가 나는데 약간 그 흠집도 나고 아마 사귄 그러니까요. 지전 여친하고 얼마 안 돼서 헤어져서 네, 근데 새거 그대로인 걸 수도 있고 100일 다음 날 헤어졌었나 뭐 보다. 그럴 수도 네. 있어요. 예, 6005님. 아, 대학교 때전 썸이라고 생각해서 부르면 바로바로 가고 리포트 도와주고 차 태워주고 밥 사주고 다 했는데 제가 보낸 문자가 상대방 핸드폰에 뜨는데 그 헐. 이름이 야, 너무 너무 쇼크다. 진짜 아, 이거 진짜 현실에 있다고요? 이렇게? 내가 전화를 해보는 거지. 그 사람이 뭐라고 나를 저장했나. 근데 제가 만약에 허영지 씨한테 전화했어. 근데 허영지 씨 폰에 콜센터 이렇게 뜨면은 근데 너무 이거는 쇼크죠. 그분의 와 진짜 화가 나네요. 진짜 너무 너무하다. 화난다. 아, 1447님. 이분 장문이에요, 와. 장문. 제가 우리 아내 만나기 전까지가 진심 나쁜 남자였던 것 같아요. 아내 만나기 전에요. 네. 데이트할 때도 상대가 먼저 보자고 해봤고 저는 항상 네가 보자고 했으니 네가 데이트 비용 내는 거 아니야? 이러고 데이트 하다가도 친구가 클럽 가자고 하면 항상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당당한 게 클럽 갔어요. 그때 화내던 여자친구들이 이해가 진짜 안 갔어요. 제가 범죄 저지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아내를 만나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참고로 지금도 연락하는 착한 친구들이 우리 아내에게 붙여준 별명이 조물주입니다. 아내가 절 사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인간 된 거예요. 회개하셨네요. 네, 사람 된 진짜 거예요. 회개하셨네요. 네, 정말 축하드려요. 아이고. 정말 이거 아, 아내분한테 그래. 잘하셔야 아이고. 됩니다. 진짜로. 맞아요. 또 이렇게 또 임자를 만나면 이렇게 개가천선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네요. 예, 2221님. 츤데레처럼 선물 주면서 오다 주었다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예. 그 이후로 남친이 선물 줄 때마다 오다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길거리에서 오다 주운 걸 주는 날이 오더라고요. 길에 떨어진 머리핀이나 아이고. 동전 등등. 아니, 왜 주워 아니 오냐고요. 진짜 주워온 거를 그러니까 누가 버린 그러니까요. 거를 진짜 주워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그 약간 의미를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사실은 선물 줬을 때 별로 반응이 없던데 진짜 사실은 오다 주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아, 거죠. 진짜 오다. 네. 이건 진짜 이거 정말 센스인데 이건 유머인데 오다 주었어 유머인데. 그러니까요. 아이고야. 아니면 남친분의 유머일 수도 있죠. 이게. 근데 선물을 딴 것도 하면서 진짜 주운 것도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온 것도 주셔야 되는데. 네, 큰일이네요. 네. 섞어가야 되는데. 이승우님. 저는 소개팅 받았을 때 친구가 요즘 여자들은 나쁜 남자 좋아한대서 소개팅 약속 시간 30분 늦게 나갔거든요. 바로 장난하시냐고 재수없다고 욕먹고 차였어요. 30분은 너무했다. 30분은. 그죠? 또 근데 또그 30분을 또 기다리고 계셨을 거 아니야. 어디서.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왜냐면 기다리시더라고요. 30분은 또 가기도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신 거고 그냥 정말 뭐 지금 보시면 승우님처럼 그치. 정말 약속 시간에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게 해줬으면 더 어땠을까 네, 그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케바케입니다, 여러분. 그래, 네. 이거 나쁜 여자 나쁜 남자를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정말 같아요. 없어요. 그럴 네. 필요.